안녕하세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썸네일에도 쓰여 있듯이 특허 받고 싶은 초밥 보여드릴게요. 이 생각은 제가 29년 전에 서울 조선호텔 찬 주방에 근무할 때 하루에 김밥을 한 100줄 정도 매일 쌌어요. 그런데 조선호텔 김밥은 그 밥을 초대리로 묻혀서 좀 색다르게 김밥을 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초밥이란 게 왜 생선만 가지고 올려서 드셨느냐. 초대리로 묻힌 밥, 초밥을 우리 전통 고유 음식에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허받고 싶은 초밥 다섯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단무지를 다졌어요. 단무지를 다져서 마요네즈다 묻혔습니다. 물론 소금, 후추, 시나물입니다. 맛있게 묻혔어요. 고사리 볶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볶느냐 그런 영상들은 다른 유튜버님께서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됐고요. 콩나물 빨갛게 묻혔습니다. 초밥에도 김치를 올려 드시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 묵은 김치 초밥입니다. 실제로 저는 29년 전에 이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시나물은 만들어 시식을 해봤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러한 재료로 색다른 초밥, 특허받고 싶은 초밥 다섯 가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초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대리 만드는 것이죠. 맛있는 초대리 레시피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초대리는 실제로 제가 조선호텔 근무 당시 사용했던 레시피입니다. 꽃소금 200g, 계란컵이 안 계신 분들은 1컵, 3분의 1컵이 200g이에요. 설탕 800g, 계란컵이 안 계신 분은 4컵 반입니다. 레몬 반 개를 반으로 잘라서 짜 넣을 거예요. 최대한 짜놔서 퐁당 다시마 조그만 사이즈로 두 개 들어갑니다. 환말 식초 720, 겨울이 안 계신 분들은 계란컵으로 3컵 반입니다. 안에 있는 설탕과 소금 녹이면 되고, 끓기 시작하면은 레몬과 다시마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라고 1분만 끓여줄게요. 끓기 시작해서 1분 끓었습니다. 걸러서 초대리 맛있게 됐어요. 식어서 냉장고에 두고 사용하면은 두고두고 쓰죠. 실제로 제가 근무 당시 호텔에서는 이런 초대리를 이 레시피에 20개로 만들었었어요. 그냥 뭐 두고두고 썼죠. 자, 이것으로 밥 몇 그램에 이 초대리가 몇 그램 들어가는가 알려드릴게요. 식히는 과정에서 막 식초가 날아오니까 코를 쏘고 있습니다. 공깃밥 3공기 기준이에요. 600g, 초대리 물 3스푼, 30g 들어갑니다. 구독자님 댁에 선풍기 다 있죠. 더군다나 여름철이니까 꺼내져 있죠. 선풍기 바람 한 3분만 씌워주면은 잘 식습니다. 첫 번째로 단무지 초밥부터 만들게요. 단무지는 먼저 깔고요. 밥 올리고요. 보십시오.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세 번.
단무지 초밥 5개고요. 치남을 잡고 밥 올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치남을 잡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초밥을 누를 때 세 번 이상은 안 누릅니다. 이번에는 콩나물 초밥입니다. 구독자님, 특근 내 줄까요? 콩나물 올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는 고사리 초밥입니다. 자, 전통적인 한국 음식. 자, 이 초밥에다가 유부 올리면 유부 초밥, 연어 올리면 연어 초밥, 새우 올리면 새우 초밥. 무엇을 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죠. 김과장. 네. 자, 고사리나 하나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특허가 진짜로 나올 만한 김치 초밥입니다. 김치 초밥. 김치 올리고 밥 올리고 하나, 둘, 셋. 29년 전에 서울 조선호텔 참주방에서 근무할 당시에 생각해냈던 것을 29년이란 세월이 지나 자 오늘 재현해봤습니다. 이 맛이 어떤지는 우리 구독자님의 상상에 맡길게요. 실제로 만들어서 드셔보길 바랍니다. 초대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뭐 생선초밥, 새우초밥, 뭐 유부초밥, 나물초밥, 김치초밥 등등등 맛있는 초밥이 나오니까 초대리 많이 많이 만들어서 맛있는 초밥 많이 드시고 올여름 더위를 상큼하게 날려버리세요. 지금까지 특허받고 싶은 초밥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